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엑셀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를 위해서 표 만드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을 실행해서 첫 화면이 나오면 A1번 셀에 제목을 입력합니다. 커서 놓고요. A1번 셀에 제목부터 입력합니다. 판매표. 그 다음 화살표 아래로 밑으로 내립니다. 두번 내리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천천히 가로로 아니고 세로부터 쭉쭉 입력합니다. 합계 표 내용을 모두 입력했습니다. 입력이 마무리되면 내용을 모두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테두리에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 클릭해주면 표가 만들어집니다. 표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고 금액을 구해줘야 합니다. 수식이죠. equal 단가 곱하기 수량이니까요. equal 한 다음에 단가 곱하기 수량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밑에 내용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수량의 합계를 구해줍니다. 수량 합계 커서 놓고 equal 하나씩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고 엔터 치면 수량 합이 나오고요. 금액은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해주면 금액의 합계가 나옵니다. 대충 표가 만들어졌는데요. 숫자에서 세 자리 콤마를 해줍니다. 숫자를 모두 지정한 다음 세 자리 콤마를 찍어주면 숫자 정렬이 되면서 단위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제목. 제목은 가운데 놓는 게 좋으니까 모두 지정한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면 제목이 가운데 위치하게 됩니다. 표 안에 있는 문자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보기가 좋으니까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제목이 좀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행 머리끌을 클릭해서 밑으로 잡아당기면 판매표가 있는 셀이 높이가 키워집니다. 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 머리끌을 모두 지정한 다음 맨 밑에 있는 머리끌을 밑으로 잡아당기면 그만큼 표 높이가 커집니다. 열의 너비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열 머리끌을 지정한 다음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주면 그만큼 표의 너비가 넓어집니다. 모두 지정한 다음 글꼴, 글씨체를 바꿔줍니다. 자기가 원하는 글씨체를 설정해주면 되겠죠. 고딕체로 바꿨습니다. 글씨의 크기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간 키워줘도 되고 아니면 너무 크다 싶으면 다시 줄여줘도 됩니다. 상황을 보면서 크기를 조정해 주면 됩니다. 표를 대략 완성했습니다. 완성했는데 한 아이템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행 하나를 추가하고 그곳에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원피스와 합계 사이 7번 머리끌에 커서 놓고 오른쪽 눌러서 삽입을 누릅니다. 그러면 행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이곳에 빠진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 행에는 기존에 입력했던 모든 내용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 또는 문자만 입력하면 모든 내용이 기존의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이 됩니다. 계산도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되고요. 그러면 테두리를 약간 손을 보겠습니다. 바깥선을 좀 두꺼운 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표를 모두 지정한 다음 테두리에서 클릭한 다음 굵은 테두리 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바깥선이 좀 굵어졌고요. 제목도 약간 바꿔줍니다. 제목을 지정한 다음 테두리에서 아래 이중선으로 바꿔주면
제목과 내용이 구분이 됩니다. 제목을 손을 보겠습니다. 제목에 대고 제목의 크기를 약간 키워줍니다. 표와 약간 차별이 되기 위해서 키워주고요. 배경색, 제목의 배경색을 넣어줍니다. 표의 제목도 마찬가지로 배경색을 넣어줍니다. 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합계행에도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합계행을 지정한 다음 배경색을 넣어주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